본 콘텐츠는 제65대 총학생회 선거 관련 콘텐츠로 중앙대학교 방송국 UBS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제65대 총학생회 선거주간 방송사 UBS.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제65대 총학생회 정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도둠 선거운동본부 정후보 김대원, 후보 경의찬입니다. 저희 두 후보는 모두 학생회 구성원으로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회가 학생들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아쉬움이 컸습니다. 65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도둠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말뿐이 아닌 공약을 실천해 나가며 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생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빈치 캠퍼스 학우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공약과 코로나 이후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캠퍼스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설 개방에 관한 공약을 가장 우선시할 것입니다. 학우분들의 가장 큰 불편이자 바라는 점일 거라 생각됩니다. 시설 사용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총학생회 내 증언될 생활자치국에서도 생활감 만족도 조사를 동시 진행하여 학우분들의 요구를 학교 본부에 전달하고 적극 요구할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논의뿐만 아닌 규정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하여 모든 시설에 대한 시간 및 규정을 확립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다빈치 캠퍼스는 다양한 특색을 가진 인재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채로운 모습을 가진 학우들의 교류를 통한 융합이 장이 되어가길 원합니다. 다빈치 캠퍼스만의 특색을 살린 공약들을 통해 학우분들이 한데 모여 꿈을 펼쳐나가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공약이 실행되며 변화해가는 다빈치 캠퍼스를 학우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다빈치 캠퍼스로의 변화가 단순히 명칭 변경에만 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을 학우들과 소통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학우들의 꿈과 다양한 재능의 융합을 통해 더 나은 학교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제65대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도둠 선거운동본부 정후보 김대원, 부보 경의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